꼬매 가지고 일해야, 그러니까 혼집이 안 놀아요. 아, 그게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거하고 위판을 아래판을 먼저 붙여야 된다니까요. 네 기퉁이로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가운데를 뒤집어서 가운데를 꼬매고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해보셔. 누구야? 누구셔요? 안경 쓰셔야겠는데요. 자네 어머니가 사돈이 보면은 저만 들어가 미쳤나 우리 아들을 이불을 꼬매라고 그런다고. 가갈가갈이지 뭐. 예? 이불 꼬매고 있다고 가갈가갈이라고. 다 욕을 하고 있을 거야. 제가 이걸 하면은요 누가 욕을 더 먹냐면 장모님 욕을 더 먹어요. 왜 내가 욕을 먹어? 자네가 여기 안 왔으면 내가 안 시켰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욕은 장모님이 얻어먹는 거라니까. 저 사위 불러다가 저게 뭐하는 짓이냐 그러지. 무슨 뭐 사위가 처가 집에 와가지고 이불 꼬매고 있느냐고. 무슨 사위가 그러냐 이거 무슨 장모가 저러냐 그런다니까. 장모는 늙어가지고 바느질도 못 끼고 그러니까 사위 시키고 앉았는데 뭘. 저도 눈이 안 보여요. 안경을 끼면 이러고 해야 되고 안경을 벗으면 이러고 해야 되는 거야. 계란 깔때기는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냥 불어대는데. 아유, 그때는 뭐. 돈이 2만 원이 걸렸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내일 가위 사 먹자, 우리. 아유, 미쳤어요. 2만 원 적으면이지. 윤철이가 오면은 이걸 확 깔고 잔다고. 걔는 오면 거실에서 자요. 그 이거 이불을 꺼내 온다고, 이걸. 아들이 덮는다 생각하면 또 뭐. 딸내미 김치 담아주고 아들내미 이불 만들어주는 셈 치지 뭐. 에이. 근데 뭐 2만 원을 받나? 2만 원은 여기에서 딸 거지. 와. 그럼 덜 늦을 줄 알았어요? 안 줘요. 아, 내가 넘어갔어. 너무 늦은데, 나도 꼬매가 11시인데. 어머니, 이제 눈이 어두워서 안 들어갔던데? 안 들어. 야, 안 되겠어. 내가 좀 해볼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에 우리 할머니가 바느질 하면서 이불 꼬매거나 그러시면 나더러 이거 끼워달라고 그랬거든? 옆에 앉아서 끼워줬다고. 그래서 내가 그 짝이 됐네. 아유, 언제적 얘기를 이제 하세요. 장모님도 지금 뭐, 예? 안 보이는 게 당연하지. 제 생각은 그래요. 아, 20년, 30년 뒤에 내 모습이 이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미리 조금 늙어가는 모습을 체험한다는 느낌도 많이 있어요. 확실히 솜씨가 부드럽다. 그렇죠. 예. 딱 들어가는 이게. 감수방은. 단계 앞판 공사 끝났고. 근데 접적이 좁아. 이건 여기 어? 이게 좁으니까 좁게 가도 되죠. 그건 제가 잘해요. 결혼하고선 지금까지 제가 이불 꾸미는 건 제가 다해요. 하나는 넓고 하나는 좁잖아요. 여긴 이만큼이고 하긴 이만큼. 대충 가운데서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렸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뭐냐 바람스러 하면 이쪽은 넓고 그쪽은 좁고. 에이, 그래야지 이게 사이가 꼬면 솜씨가 드러나지. 아 꼼꼼해가지고 이거 봐봐 받쳐. 꼼꼼해가지고 그거 잘 맞힐 줄 알았더니. 해놓고 나니까 틀린 걸 어떡해. 12시까지 앉아서 이불 꼬매면 또 평생 처음이네. 아이 다 됐다. 에이 끝났다. 아이 수고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일단 이불이 잘 됐나? 잘 되기는 뭐가 잘 돼. 직구작구지. 아, 직구작구란 이 정도면 됐죠. 훌륭하지. 잘했네, 여기도. 아, 훌륭하다. 이 정도면 훌륭하다. 너 거지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하이파이브. 하나, 둘, 셋. 아휴, 끝났다. 어디 화난 거 좀.
아유, 화나죠 이게 벌써. 어휴.